ABCD에서 ADB가 32도래 그때 BAC가 60도래 X 플러스 Y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오늘 평소 다 끝나요? 아니 아니 뭐를 평소? 네. 대표형들만 우선 일단 좀 보려고 그래. 여기 봐봐. 네. 이거 반땡 된다고 보면 돼 안 돼? 아 절대 큰일 나. 이거 반땡 되는 거가 아닙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반땡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알겠죠? 얘의 억각은 어디야? 얘 얘. 그지? 어쨌든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? 여기서 반땡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큰일 납니다. 얘는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서로 뭐가 나올까? 합동 나오겠죠? 왜 합동 나오겠어? 맞냐 합동? 합동이 아니죠? 합동이 아니죠? 어디 합동이야 이놈아. 뭐가 맞아? 합동이 아닌 게 맞아요. 어, 합동이 아닌 게 맞죠. 그죠? X 값 구하기 위해 뭐 선생님 까먹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. 가 X를 억각으로 해서 거기가 60 플러스 X 플러스 32 플러스 Y는 180이잖아요. 그러면 62 플러스 32에서 180이잖아요. 선생님 이해가? 용준이 한 말? X를 억각으로 옮겼잖아. 그치? 이웃한 각끼리 더하면 몇 도야? 180도죠. 이 문제는요 X랑 Y는 구해 못 구해. X따로 Y따로 구할 수 있어 없어? 못 구해. 그냥 대신 뭘 구할 수 있어? X랑 Y랑 더 한 번 구할 수가 있는 거야. 얘랑 얘랑 더 180도 나온다고 얘기했죠. 이웃한 각 크기 이해갔어? 어,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동칭리가 뭐 이렇게도 설명한다 그랬죠. 그러면 60 플러스 X 더하기 32 플러스 Y 하면 몇 도 나와야 돼? 180도.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것은 60이랑 30이랑 더한 92도를 빼주면 되겠죠? 이해가 아닌가? 88도. 팔자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88도. 무슨 말인지 이해가서? 얘는 X랑 Y랑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. 둘이 더한 값만 구할 수 있다. 그 다음